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티클래스 강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 티클래스 강사 어떤 강의인지 궁금해요. 티 뱅쇼라든지 아니면 뭐티 샹그리아라든지 티 에이드 뭐 밀크티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상 속에서 차랑 연결시킬 수 있는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뭐 꽃차 드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도 하실 수가 있냐 그래서 커피도 제가 같이 진행을 해요. 커피랑 차랑 섞어서 음료 만드는 거라든지 뭐 핸드드립 하는 거 이게 다 간단한 거는 활용하실 수 있는 거는 같이 진행을 해서 뭐 화합의 정석, 티 블렌딩 뭐 이래서 각각의 재료들을 뽑아서 나만의 허브를 만드는데 같은 조원들은 어떤 허브를 만드는지 어떤 허브티를 만들고 또 그런 거 이름을 붙이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그런 걸막 적는 그런 유인물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도 좀할수 있고 약간 팀 빌딩 같은 그런 것도 진행이 돼서 그래서 뭐 그런 공무원들 대상 수업 아니면은 그 교육청에서 하는 수업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의를 처음에는 그냥 개인 대상으로 뭐 나만의 허브티 만드는 거? 티 블렌딩 하는 거 이런 거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부산에서 카페를 같이 운영을 했어요. 부산에서 티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커피 안 팔고 차만 팔았는데 제가 직접 블렌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 해서 판매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를 막 진행을 했어요. 카페 안에서.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좀이 수업을 할때 생각했던 게 차를 좀 캐주얼하게 다룰 수 있는 강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직도 막뭐좀 고리타분한 그런 강의 하시는 선생님도 많으신데 제 입장에서는 좀 그게 사람들이 별로 안 궁금해할 것 같은 물론 뭐 그런 다도 뭐 차의 뭐 역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아카데믹하게 들어가니까는 수요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캐주얼한 느낌의 티 클래스를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한두 군데서 부산에 있는 뭐 기업들 아니면 뭐 단체들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티 클래스로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단체 강의로 그 진행을 많이 돌렸거든요. 아, 뭐 그러다가 온라인 강의를 찍었어요. 그 클래스 101에서 티 클래스를 촬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차 관련된 수업이 없었는데 제가 그 처음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3개를 찍었거든요. 그거를 올려놓으니까 약간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른 뭐 기업이나 뭐 이런 강의를 찾으시는 그 담당자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홍보 수단처럼 그리고 맛보기 강의 이런 것도 막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컨텐츠로 자기들도 이런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의가 막 주시거든요.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락이 뭐 기업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에이전시들에서 뭐 이런 강좌를 기획하고 있는데 중간에 아까 머리 비우는 시간으로 힐링 강의로 이런 강좌를 좀 넣고 싶은데 해주실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뭐 소개도 받기도 하고 또그 어떤 제가 요청 주시는 곳이 한번 하니까 계속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대표님 유튜브도 보고 제가 유튜브 진짜 거의 다 봤거든요. 아, 진짜. 에이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강사들이 모여있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게 있는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만 뭐 활동하다가 뭐 이런 광고 대행사라든지 이런 기획사들에서 연락이 오면은 아 강사 내가 할수 있는 거면은 조인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이런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던 찰나에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티를 호주에서 어떤 계기로 그걸 깊이 있게 공부를 시작한 것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티 카페까지 운영하시고, 원데이 클래스도 하시면서, 클래스 101에 지금 세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신다고 하셨고, 당연히 그게 홍보 수단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기업이나 기관, 에이전시 통해서 강의를 꾸준히 하고 계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좀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느끼기엔 지금 들은 바로는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더 발전하고 싶은 그 욕구? 그건 아. 어떤 이유이지? 약간 그런 궁금한 그런데 건데.